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가 모두 증가하며 경기 회복 조짐이 완연합니다. 3월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6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도 7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4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가 무산돼 한숨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가게마다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로 뚝 끊겼던 손님들의 발길이 다시 늘었습니다. 전에는 애들은 집에 두고 그냥 나와서 살 것만 딱 사고 가시고요. 요새는 손잡고 나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소비 심리 회복은 통계 지표상으로 뚜렷합니다. 3월 가전제품 판매는 전달보다 소폭 줄었지만 의복과 신발 같은 준내구재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각각 9.1%와 1.5% 증가했습니다. 특히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백화점 판매는 1년 전보다 60% 넘게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야외 활동 수요가 증가한 거 이런 것들이 판매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실망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거라도 어떻게 법제화 돼가지고 조금 숨통이라도 틔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언제 법제화 되고 뭐가 언제 기다립니까 솔직한 얘기로.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내놓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여야 지도부 등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꺾이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로 모임 금지 등 거리 두기 조치가 연장돼 자영업자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SBS 인태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